오늘은 롤드체스를 했다. 현재 대찬란한 버그가 출현한 지 3일째 이제는 멸종했겠지 하며 593성 만드는 상상하며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1라운드부터 쌍자일하면 참을 수 없는 것이 분명했다. 5렙을 찍고 용족을 마쳤다. 조금은 아팠지만 자이라 2성을 만들었다. 굉장히 빨리 나와줬기에 3성을 노려볼 수도 있겠다 했다. 기분 좋게 이기고 나니 베인과 1대1이었다. 아무리 피바의 곡궁이고 이 굳으면 지는 게 맞긴 하지만 3코 2성 대 1코 2성을 지는 건 약간 자존심 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돈 너무 좋고 였다. 초밥에서 피드를 먹었다. 브랜드 2성을 만들었다. 괴생명체를 맞췄다. 오모그를 만들었다. 누누가 아직 나오지 않아 피들에게 먼저 쏟았지만 아주 야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마땅히 먹을 게 없어 총검을 선택했다. 누누가 나왔는데 시간이 모자라 일단 넘겼다. 이 시점에 총검으로 힐해주며 밀고 들어가는 사이온을 상대들은 굉장히 버거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이온의 총검 자리에 다른 아이템이 들어가면 딱이 필 것 같았다. 장갑을 선택하고 누누 이성을 만들었다. 아까 선택한 장갑 덕에 무대 라위는 못 참지었다. 이 상대는 벌써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상대 아이템 창고를 자세히 보면 거결 2개 더해 피바까지 아무래도 개수작을 쓰려다가 피관리에 실패하고 그대로 죽어버리는 것 같았다. 버그가 아직 남아있는 건가 같다. 니코는 못 참지었다. 그렇게 상대들을 염탐하다 또 시작이 내었다.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팔 용발이었다. 하지만 더욱더 놀라운 점은 상대의 상대가 스킬을 쓰지 않는 잭스가 주 딜러여서 평타로 그냥 다 때려잡지 않을 수 없었다. 잭스는 파이어볼도 안 맞으니 건재했다. 버그 쓰고 치면 안쪽 팔리냐였다. 같은 시각 나는 삼성 베인을 이기며 좋은 흐름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곧바로 좋지 못한 흐름이었다. 브랜드가 불덩이를 날리면 피가 1위 됐다. 이게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구나였다. 안타깝게도 사이온이 고군분투해 보지만 약간 입 벌려 휘 들어간다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냥 그렇게 입만 벌리다 죽으니 좀 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걸 빼앗네 기분 좋겠다 했다. 현재 버그를 쓰지 않는 사람들은 용족 괴생명체만 하고 있었다. 지금 나까지 3명인 것 같은데 이들이라도 좀 이겨버려야지였다. 사이온이 풀피로 부활했지만 다구리에 장사 없지였다. 진짜 적당해라였다. 묻힌 바코드이지 않을 수 없었다. 1성달이 이 싸움꾼인데 피가 6500이었다. 진짜 도라인가였다. 이건 또 뭐하는 녀석이여였다. 아까 그 녀석은 다시 보니 선녀였다. 이건 진짜 개더럽지 않을 수 없었다. 공허충이 너무 많았다.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다. 대부분 영화에선 이런 괴물들이 나오면 주인공들은 어떻게든 뚫어내지만 이게 영화라면 공허충이 주인공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 또 다른 괴생명체와의 대결이었다. 여기는 오용족인데 이런 녀석들에게 저버리는 수목까지 겪지 않아 다행이었다. 처참한 학살 현장이네 더럽다였다. 그런데 이건 진짜 더럽지 않을 수 없었다. 더 이상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다. 근데 이걸 12 지롯이 이기네 진짜 어질어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용발을 많이 보다 보니 용발을 먹었다. 올 것이 왔구나였다. 다른 건 다 떠나서 누누한테까지 3찰나나 워모그를 주는 건 진짜 양심없네였다. 이건 진짜 푸드파이터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진짜 바코드 덱이었던가? 바코드로 뚝배기 깨버리고 싶네였다. 피들 이성을 만들었다. 갈리오 이성을 만들었다. 가렌 이성을 만들었다. 괴생명체를 깨고 아크샨을 넣고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해보려 했지만 이미 물 건너 간 것 같았다. 심지어 다음 상대는 12즈롯이었다. 이미 미래는 정해져 있었다. 저건 23 오모그도 못 이겼던 굉장히 강한 녀석이었다. 진짜 미친놈이지 않을 수 없었다. 평소에는 한 마리씩 나오던 게 여러 마리로 나오니 진짜 징그럽다 했다. 죽은 후에도 이 녀석들을 염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쩌면 이제는 즐기고 있을지도
나도 몰랐다. 이 자극적인 것을 몸이 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12주루 때 15 용발의 대결이었다. 찬란한 용발은 스킬로 마법 피해나 고정 피해를 받으면 대상 최대 체력의 40%에 해당하는 마법 피해를 입히는 불덩이를 발사하기 마련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공화축은 스킬을 쓰지 않는다. 너무나도 카운터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15 용발 녀석은 공화충을 3마리밖에 잡지 못하며 그냥 털라버리고 말았다. 찬란한 주룻 2개에 찬란한 가골까지 넣어 그 와중에 실리를 챙기는 모습에 살짝 낭만이 부족한 애이지 않을 수 없었다. 12주룻은 클론으로 23오모그와 만났고 23오모그와 15 용발이 박터지게 싸우고 있었다. 아까 말했듯이 용발은 상대에게 최대 체력에 비례하는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싸움꾼들이 스킬을 쓰면 오히려 체력이 달아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23오모그와 12지롯이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15용발의 반란이 성공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클레드 녀석은 스킬을 쓰지 않는다. 결국 아펠과 아크션이 같이 패면서 클레드를 죽일 수 있을까 하는 순간 시간 초과로 18용발을 꿈꿨던 상대는 죽어버리며 23오모그의 판정 승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대망의 결승전 12주롯과 25원모그의 대결이었다. 어느샌가 찬란한 원모그는 두 개가 더 늘었다. 찬란한 공화충도 한 바코드 하기에 바코드 대 바코드, 더러움 대 더러움, 역겸 대 역겸, 과연 누가 이길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스킬을 쓰고 좀 더 촘촘한 바코드 쪽이 이겨버리는 것 같았다. 결국 시간 초과로 무승부였다. 피가 더 많던 12주롯이었지만 공교롭게도 피가 5씩 남은 상황이었다. 그렇게 진짜 결승전 마지막 승부였다. 여기서 K를 넣은 24오모그 녀석 이길라고 이 악물었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더러운 전장에서 K이 네 번째 승천을 하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한 12주롯은 바로 빤스러는 못참 뛰었다. 24오모그 우승이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4일째였다. 찬란한 구인수를 고르니 7렙 딩거가 나온 상황. 아주 참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한 명이 또 시작인 것 같았다. 진짜 적당히 해라 였다. 적당히 하라고 했다 였다. 적당히 해 이 개. 바로 항복은 못참 뛰었다. 끝나고 나서 긴거 보수였다. 이렇게 신고는 못참 찌이니 배가 출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